네, 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예, 드디어 오늘 대망의 추첨일이 왔네요. 네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10개의 작품을 만들어서 댓글 다신 분들 10분을 추첨을 할 건데요. 제가 영상을 네 개를 찍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영상에 팡파레하고 적기성을 당첨되신 분을 추첨을 할 건데요. 이번 영상의 첫 번째 거는 팡파레 당첨된 분. 두 번째 거는 적기성 당첨된 분을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네, 팡파레가 울립니다. 김은슬님, 팡파레 당첨이 되셨어요. 첫 번째로. 너무 행운이시네요. 너무 멋져요.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반기해요. 이벤트 참여할게요. 꾹 누르고 이벤트 축하드리면서 참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팡파레 당첨되셨습니다. 네, 두 번째 적기성과 화분 당첨될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적기성 당첨되셨어요. 리비즈님. 와우, 정말 멋져용. 제가 이벤트에 당첨될까요? 그런 행운이 올까요? 도전 크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구독도 공개로 남겨주셨고요. 네, 당첨 너무 축하드려요. 적기성. 네, 적기성. 붉은 달기라서요, 행운을 의미하거든요. 행운의 적기성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김은솔님과 리비즈님 두분다 구독을 또 공개로 해주셨고요. 너무나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제가 요 달기 두 개를 곱게 싸서 보내드릴 건데요. 실은 제가 이게 작품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요두 개는 너무 작품으로 보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육이하고 화분하고 나눠서 아주 꽉꽉 싸서 보내드릴 건데요. 주소하고, 이메일 제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에다가요. 주소하고 전화번호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꼭 남겨주세요. 목요일까지 안 남겨주시면 기권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두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두분 축하드려요. 두 번째 영상에 추첨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일 첫 번째로 호빗 당인하고 당인금하고 화분, 두 번째는요 사비아나하고 화분 이쁜 화분. 세 번째는 제가 아주 많이 아끼는 작품 중에 하나인 데비 퍼플 딜라이트 집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추첨 들어갑니다. 첫 번째 추첨. 호빗 당인과 당인금 화분 추첨 들어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초이 연님. 안녕하세요. 이벤트 하실 프로젝트 하나하나 너무 좋은 꽃으로만 선택하셔서 눈이 호강하네요. 즐겁고 행복하신 주말 보내세요. 네, 초이 연님 축하드립니다. 호빗 당인 당인금 화분 항아리 화분 예쁜 작품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런 작품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네, 꿀 아하님. 오잉, 오잉. 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집니다. 두 번째 이벤트 작품 너무 받고 싶어서 기도해야겠어요. 달기가 실하기도 하지만 조합이 너무 좋아요. 작품입니다. 행운 그 자체당. 다들 꿈꾸겠어요. 네, 꿀 아하님. 사비아나 화분, 사비아나 다섯 개 하고 화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나
박님, 축하드립니다. 데뷔랑 퍼플 딜라이트, 집시. 네, 아주 화분의 색깔이 보라색감으로 아주 예쁘죠. 이거 제가 아주 가장 아끼는, 아주 많이 아끼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당첨이 되셨습니다. 수나 박님, 어머나 보기만 해도 예쁘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이벤트 응모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수나 박님, 네, 당첨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세 분은 제 이메일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또 처음 들어갑니다. 다섯 분의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세 번째의 200 상품은 첫 번째로 백봉하고 화분 추첨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신데렐라와 꽃바구니 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백봉하고 화분 추첨 들어갑니다. 네, 유선님 댓글은 바구니가 인상적이네요. 하하, 저도 마사 대신 다육이불로 바꿨는데 다하랑님도 다육이불 사용하시는군요. 난석도 사용해봐야겠어요. 백봉은 화상 조심 명심할게요. 달달 굽는 다육이 생각만 해도 웃음지어지네요. 신데렐라도 처음 보는데 예쁘네요. 데뷔 처음 봤을 때 데뷔마마 예쁘시네요. 했던 기억이 하하. 유선님 백봉 당첨되셨습니다. 백봉하고 화분 축하드립니다. 제 이메일에다가 주소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아, 네. 최창수님 축하드립니다. 댓글 얼큰이 백봉이 초록초록하니 정말 예쁘네요. 신데렐라도 물들면 완전 예쁠 것 같고요. 모두 작품들이에요. 남은 주말 잘 보내셔요. 최창수님, 바구니와 신데렐라 첫 번째로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명숙님, 네, 신데렐라와 바구니 당첨되셨습니다. 아, 1등인가 봐요. 하하, 신데렐라 너무 이쁘네요. 처음 보는 이쁜 아이네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신데렐라와 바구니 예쁘다고 하셨는데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 번째 영상까지 여덟 분의 추첨을 마쳤고요. 이제 두 분의 당첨분만 남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원종 콜로라타와 입전 슈퍼서클 아홉 번째를 드릴 거고요. 열 번째 상품은 화분에다가 카라소라고 여제 그리고 입전 심은 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작품이 남았는데 첫 번째 작품 원종 콜로라타와 그 외에 다육이들 심은 거를 당첨된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조혜인님 당첨되셨습니다. 화분이 멋스럽네요. 500원 다육이들도 한 곳에 못 움심게 하니까 무찌네요. 하하, 아가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혜인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소원을 이루셨네요. 열 번째 마지막 상품 추첨하겠습니다. 신재구님 당첨되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이벤트 참여합니다. 좋아요 꾹 하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까라소라고 여제 그리고 입전 된 마지막 작품에 당첨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10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 행운의 당첨자 10분은 제가 게시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겁니다.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반드시 남겨주세요. 이 전화번호와 주소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남겨지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기권으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으로
상품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상품은 작품으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작품으로 보내드리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제가 아주 곱게 싸가지고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또 다육이 다치지 않도록 예쁘게 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품은 제 영상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개개인의 각자의 개성에 맞게 더 예쁘게 화분과 다육이를 예쁘게 꾸며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행운의 추첨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